자, 그럼 오늘도 눠물 없이는 또 들을 수 없는 시청자분들의 징징쇼가 잠깐 준비가 돼 있죠. 네, 한번 만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시청자분이 줌으로 연결이 돼 있어 갖고요. 줌으로 한번 뵙도록 하죠. 자, 나와 계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자, 우리 30대 후반의 미혼 여성분이시고요. 창원에 살고 계셔서 오늘 이렇게 못 오셔가지고 네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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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저희 소리 잘 들리시죠? 정말 가고 싶었습니다. 아, 네네네. 아유, 고맙습니다. 네. 자, 우리 주식 투자는 언제부터 하셨죠, 우리 선생님은? 저 2018년부터요. 18년이요? 2018년. 네. 2018년. 그때면 좀 괜찮을 때 아닙니까? 2018년 뭐 별로 안 좋을 때 아니에요? 안 좋을 때인가? 네. 그냥 근데 그때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시작을 했다가 네. 또 상처를 아모레 퍼스펙의 상처를 받고 좀 네. 쉬었다가 2020년 돼서 다시 시작했어요. 예. 아, 아모레 예. 아모레로 많이 물렸어요. 네. 믿기 힘드시겠지만 많이 물렸습니다. 네. 그럼 그 사고 물린 그 스토리 한번 짧게 한번 저희가 좀 들어보겠습니다. 어쩌다가 네. 사게 되셨고 어떻게 예. 아이가 제가 주식 하려고 하니까 네. 주변에서 아는 종목을 투자를 해야 된다. 네가 주변에 있는 것, 네가 알고 있는 것부터 해야 된다. 이렇게 그렇죠, 얘기를 그렇죠. 하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제가 제일 잘 알고 제가 그동안 계속 썼던 거, 그러니까 이제 아모레 퍼스픽에 그냥 이름 말해도 되죠. ABC 네네. 세럼이라고 뭐 그 브랜드의 화장품을 계속 썼어요. 그거 엄청 팔렸던 거잖아요. 네. 네, 그래서 이거다. 그래서 백화점 갈 때마다 매장에 가서 매출이 얼마나 나오는지도 보고 사람들이 얼마나 사는지도 보고 아, 네. 매장에 맨날 사람이 많은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가격이 비싸요. 그래서 다들 막 100만 원 막 이렇게 쓰니까 이거 됐다. 이거다. 그리고 이제 저희 이제 엄마랑 이제 뭐 이모 그리고 이제 주변에 이제 같은 직장 동료인데 이제 좀 연세가 있으신 여자분들 전부 다 설화수를 쓰시는 거예요. 네. 그래서 아, 이 회사 안 망한다. 그래가지고 이제 샀는데 검색을 아모레를 검색을 했더니 아모레 G가 제일 위에 나오더라고요. 아모레 G? 아, 아모레 G. 네, 그래서 아모레 G라는 회사 지주에서요. 지주에서. 아. 네, 검색을 하니까 왜 제일 좋은 게 1번에 나오고 대표가 항상 1번에 나오잖아요. 와. 야, 이분 찐이네. 아, 이분 찐입니다. 아, 거의 뭐 이분은 찐이에요. 아, 진짜. 그래갖고요. 아모레 G를 샀어요. 네. 아모레 G를 그때 샀어요. 2018년 3월에 샀는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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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많이 물렸어요. 어느 퍼센트? 몇 퍼센트예요? 예? 마이너스 66%요? 66%? 그때 왜 이렇게 행복해 보여? 근데 제가 그래도 지금도 아무래 제품을 쓰세요? 아니요, 손절했죠. 아, 제품도 안 써요? 그러니까 제품을 안 쓰고 주식은 여전히 가지고 있어요. 너무 화가 나서 제품을 아니, 그건 앞뒤가 안 맞지. 아니, 자기가 제품을 네? 끊는 순간 매출이 줄 거 아니야. 그러면 주식이랑 같이 손절을 해야지. 아. 제품만 손절하는 건 앞뒤가 안 맞는 거 아니에요. 아 근데 마이너스가 너무 많이 나니까 아, 쳐다보기도 싫지. 예. 아, 네. 그 상태에서 계속 바르면 트러블 생길 것 같은 느낌. 아, 웃으면 안 되는데 이게. 그 아모레 G를 샀다가 잘못 산 걸 깨달았잖아요. 네. 그때 다시 또 아모레 퍼시픽을 사면서 바벨 전략 들어갔어야죠. 그게 우리 주민인데. 그래서 아모레 퍼시픽도 들어갔어. 아, 들어가셨구나. 역시. 아니, 내 생각대로 그대로 간다니까, 아니, 이 사람들은. 개인 투자자들은 진짜 그렇게 하나 봐. 왜냐면 제가 걸어온 길이 바로 그 길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의. 아니, 삼성전자 사고 삼성전자 우선주를 사는 그 케이스들이 굉장히 많네. 네, 그게 너무 근데 저는 익숙하고 아, 당연히 와. 그럴 거라고 저는 생각했거든. 역시 제 생각대로 그대로 갔다. 그러니까 아모레 퍼시픽은 그럼 얼마 물렸어요? 저 지금 근데 조금 아모레는 조금 덜 물려서 마이너스 44%. 그러면 지금은 화장품을 뭘 쓰시나요? 저요. 네. 저 외국 브랜드. 아 외국 브랜드. 아. 아모레는 쳐다도 보기 싫죠 이제는. 아 근데 그 물론 이제 장사 잘 되고 사람들이 주변에서 많이 사니까 그거를 산다는 건 좋은 아이디어 차관 아니겠습니까? 아, 그럼요. 투자의 정석대로 하신 건데. 그렇죠.
문제는 아모레퍼시픽의 매출은 한국에서는 조금 있고 네. 중국에서 대부분 나는데 중국 가서 시장을 확인하셨어야 된단 말이죠. 중국 네? 시장은 생각을 안 하셨나요 혹시? 그 정도까지 생각을 못했어요. 그렇죠. 주변에서 시작하라서 진짜 주변에서 시작했어요. 아, 여미사님 코멘트 좀 부탁드립니다. 그러니까 항상 이제 기업을 이렇게 보실 때 그 사업 구조를 이렇게 보시면은 내수 기업인지 아니면 이제 해외 기업인지 좀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네. 매출 비중에 나와 있나. 아 이거 제가 제 목소리 들으니까 집중해야 돼. 근데 이거 잠깐 네, 빼고. 그래서요? 네, 그래서 그 아모레 같은 경우는 이제 국내에서는 사실 제가 알기로도 설화수가 거의 점유율이 굉장히 높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이제 중국이거든요. 사실 어느 순간부터 2013년부터인가요? 14년부터 이제 중국에서 대박이 났죠. 사실 우리나라 화장품이 당시에 소비붐 이뤄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중국 매출 비중이 굉장히 높아졌기 때문에 그렇지. 그게 지금까지 연결이 돼요. 그래서 항상 투자하시기 전에 우리가 그냥 뭐 내가 항상 이제 아무리 쓰니까 당연히 우리나라에서 잘 팔리면 되겠다 이거보다도 항상 좀 이 사전 조사 꼭 하셔야 됩니다. 이게 해외 쪽이 높은 건지 국내 쪽이 높은 건지. 근데 어쨌든 아무리 같은 경우는 그 중국 쪽이 높고 그리고 아모레지를 사셨다고 하셨는데 아모레지는 일단 지주회사거든요. 그 밑에 자회사가 많으니까 아모레 퍼시픽도 있고 에뛰드 있죠. 에뛰드? 뭐 라네즈 그다음에 오셜록이라고 거기 그 차. 아 오설록 네, 오설록 큰 돈 안 되지. 그죠 아주 뭐 큰 돈은 안 되지. 큰 돈 안 되지. 그리고 이제 이니스프리 너무 행복해하시네. 네, 그런 이제 브랜드들 다 갖고 있어요. 아. 근데 이제 아모레 퍼시픽은 주로 이제 고가 브랜드로 집중을 많이 하는데 아. 아모리지의 그 나머지 브랜드들 있죠. 이니스프리나 네네. 라네즈나 이쪽은 약간 중저가잖아요. 그렇죠. 네. 이쪽이 지금 너무 안 좋았어요. 그래서 중국이 진출을 했는데 엄청 고생했습니다. 왜냐면 중국 중저가 회사들이 다 뛰어드니까. 또 우리나라에서 중저가 또 히트 친 게 이제 클레오라고. 클리오. 아, 클리오. 네, 맞아요. 클리오 색조로 유명해요. 그렇죠. 그런데 또 치고 들어오니까. 네, 치고 들어오고 이러다 보니까. 그러니까 설화수 브랜드는 뭐 확고한데 지금도 중국이 잘 나가잖아요. 근데 이니스프리가 고생을 엄청 했어요. 중국에 매장을 많이 놓고. 근데 이번 1분기 실적에선 나온 게 뭐냐면 좀 긍정적으로 애널리스트 좀 바뀌었어요. 의견들이. 왜냐면 이니스프리나 이런 에뛰드나 이런 매장들을 좀 구조적으로 많이 했나 봐요. 철수도 하고 네네네. 사업 효율화를 했고 온라인 비중을 급격히 늘려가지고 아유, 매장 하시는 분들이 엄청 힘들었다는 네, 거 아니에요. 맞아요. 네. 그래서 뭐 저번에 예전에 희망퇴직도 한번 했던 것도 같고 그래서 구조조정도 어느 정도 끝나니까 실제 비용이 많이 줄었대요. 그래서 이제 매출만 찍히면 좋을 수 있는데 문제는 이제 또 지금 이제 운이 없는 게 네? 4월부터 중국이 봉쇄 들어가가지고 아. 그러니까 이게 풀려야 이제 화장품이 또 좋아질 텐데 마스크를 벗는가 했더니 봉쇄가 됐어요. 아. 중국이 중국에서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리오프닝 돼서 좋아질 수 있는데 네. 중국이 더 큰데 아니 뭐 동남아나 이런 데 시장이 저거 안 해요? 아니 그쪽도 학원이 있죠 당연히. 아, 근데 이렇게 크지 미국도 않군요. 지금 많이 지금 늘어나고 있어요 실제로. 근데 이제 어쨌든 주가를 결정하는 건 중국이에요. 중국 시장인데 중국이 늘어나야 되는데 이게 언제 코로나 끝날지 모르니까. 한때 그게 몇 년 전지는 제가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한때 우리나라 그 부자 순위 있잖아요. 네. 부자 순위에 그 아모레퍼시픽 회장님이죠. 서경배 회장이 네. 2등인가 3등인가까지 올라간 적이 있었어요. 네. 워낙 지분율이 높은 데다가 아모레퍼시픽 주가가 워낙 높으니까 네. 그때 100만 원 가고 막 그럴 때잖아요. 아마 5등 안에 들었던 적이 있는데 지금은 아마 순위 밖으로 한참 밀렸을 거라고. 그러니까 이제 그게 뭐냐면 이제 그 어떤 산업이 한번 확 불타올. 그래서 그때 그 저녁 드라마 있잖아요. 저녁 드라마의 배경인 회사에 화장품 회사가 굉장히 많이 나. 아 그래요? 네. 아 뭐 이렇게 네. 좀 후원 뭐 이런 거 하고. 뭐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아. 그 설정이 화장품. 왜냐하면 화장품 회사 다니는 분들이 이렇게 많았고 또 화장품 그 창업을 그렇게 많이 했어요. 왜냐하면 진입 장벽이 없으니까. 그래서 차라리 저는 그런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그때 야 차라리 아모레퍼시픽이나 이런 걸 사느니 그냥 그 사람들한테 떠서 이렇게 예, 벌크로 납품하는 데들 있잖아요. 그게 뭐 예를 들면 콜마, 네, 그죠? 또 뭐죠? 코스맥스. 또 용기 만드는 데 뭐죠? 연우. 네. 이런 게 오히려 낫겠다. 그런 생각인데 모르겠어요. 주가는 사진 않았는데 주가는 같이 빠졌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런 생각이 좀 들었는데. 네. 어쨌든 우리 저 시청자 징징이 분이 궁금하신 건 이걸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물을 타 아니면
바로 손절해 아니면 네? 여기서 그냥 근데 이분은 지금 네. LG 생활 건강으로 갈아타실까 그게 궁금하시다. 아, LG 생건으로 갈아타고요. LG 생건도 최근에 많이 빠졌거든. 아, 그래요. 그래서 빠졌다. 같은 화장품인데 아모레를 버리고 생건으로 가야 되냐. 아. 그 왜 그런 생각을 하셨어요? 네. 생 화장품 지긋지긋할 텐데. 바벨 전략을. 바벨. 아, 이 개인 투자자들의 바벨 전략이 이렇습니다. 네. 정프로가 괜히 네. 이상한 걸 퍼뜨려가지고 혹시 그 5G 쪽 올 생각은 없으시고요? 아직은 5G는 네. 네. 아 저희 창원에서 5G가 잘 안 돼요. 아 창원이 아. 전국이 다 안 돼요. 네. 그만큼 비어 있는 시장이라는 거예요. 빈집털이 가야죠. 자 그래서 지금 이제 고민은 생권으로 갈아탈까 아니면 이걸 네. 그냥 정리를 할까 아니면 좀 더 물을 타볼까 좀 적극적으로 해볼까 지금 많이 빠진 것 같긴 한데 이 고민은 어떻게 좀 도움을 주시겠습니까? 화장품이 된다고 생각하면 뭐 아무래도 되고 생건도 되겠죠. 근데 단지 이제 생건은 이제 사업 부분이 화장품 외적인 사업 부분이 있거든요. 아. 코카콜라 버틀링 그게 이제 LG 생활 건강 아.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생활용품 시장에 아모레 퍼시픽보다 훨씬 더 큰 네. 마켓셰어를 가지고 있고 사업 다각화가 이렇게 돼 있다라는 측면에서 놓고 보면 화장품이 진짜 될 것 같으면 아모레 퍼시픽이 난 것 같고 그 외 부분까지도 그 커버할 수 있다면 생건이 날 것 같은데 그러니까 화장품에 집중한다면 아모레 그 다음에 다른 코카콜라니 하여튼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보면 생건도 괜찮을 네, 수 어떻게 있겠다. 보세요? 네 아니 실제로 그 화장품만 보면은 요즘에 이제 증권사 이렇게 평가들이 아모레가 괜찮아요. 네. 왜냐하면 이제 그 동안은 중국에서 후가 굉장히 좀 지존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는데 설화수가 좀 밑에 있었거든요. 네. 역전당했죠 사실은. 그런데 이제 최근엔 또 설화수 매출 성장이 굉장히 좀 잘 나오고 있어가지고 오히려 아모레가 이제 화장품만 봤을 때는 더 낫다라는 평가도 좀 있어요. 근데 이제 관건은 이게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보면 이제 구조적으로 비용도 줄어들고 구조조정도 좀 끝내놨고 제일 좀 아픈 이제 그 손가락이 이니스프리인데 이게 진짜 어떻게 보면 약간 골칫덩어리였거든요. 매장은 많이 벌려놨는데 적자는 네. 커지고 근데 그것도 이번 1분기 실적에서 보면은 많이 효율을 해놨대요. 그럼 이제 매출만 나오면 되는데 여기서 이제 코로나가 봉쇄가 딱 터져버렸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봉쇄력만 완화되면 다시 올라갈 확률은 되게 높아지겠죠 사실은. 네. 근데 이제 이게 언제까지 이어질지 모르니까 이걸 좀 이제 좀 시청자분께서 견뎌낼 수 있겠느냐. 내가 화장품을 갖고 간다면 아모레 그냥 들고 가시는 건 좀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 관건은 제로 코로나를 언제까지 내가 견딜 수 있겠느냐. 그때까지는 쉽게 주가 올라가기 좀 어렵잖아요, 사실. 네. 이제. 근데 본질은 그런 것 같아요. 주식 투자를 해서 저도 그럴 때 그런 건 이해가 되거든요. 내가 어떤 주식을 샀는데 그 회사의 서비스나 그 회사의 제품을 쓰기 싫을 정도로 어떤 마음이 생기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제품이 버릴 수 있는 제품이냐, 바꿀 수 있는 제품이냐, 그렇지 않느냐가 그 회사의 경쟁력일 수도 있죠. 네. 어쩔 수 없이 써야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이 화장품이라는 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아이 이거 말고 딴 거. 그러면 이제 해외 왜냐면 그 요즘에 이제 그 면세점 같은 데 가 보면 네. 아모레 퍼시픽도 있지만 해외 브랜드 쫙 있잖아요. 쫙 있잖아요. 거기다가 뭐 우리 또 뭡니까? 그 올리브영 같은 데 가면 또 중저가 포함해서 쫙 있고 쫙 깔려 있으니까 네. 그게 히트 제품이 있을 뿐이지 그게 영원하지가 않거든요. 그거 자체가 이제 진입 장벽이라는 뜻이니까 그런 측면에서 어떻게 보면 오늘 그 징징 쇼에 참여해 주신 창원님께서 이렇게 바꿀 수 있다라는 측면 그런 것도 한번 주식 나중에 주식을 선택할 때 야 이건 여간에서 못 바꾸겠는데 그게 이제 그 워런 버핏이나 뭐 이 가치 투자자들이 말씀하시는 해자가 있다 경제적 해자가 있다 이런 거거든요. 한 번 딱 락킹 되면 못 나간다. 그렇죠.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유의 주식을 선택하실 때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종목이 다 해서 몇 개나 있으세요? 아, 종목이요? 네. 21개요. 아, 아직 부족하다. 그럼 21일 동안 한번 해볼까요? 21일 동안? 네? 21일 동안 고정해서 한번 해보실래요? 정프로처럼? 네? 네? 아니, 아모레 퍼시픽, 아모레 G 말고 또 다른 네. 건 혹시
조금 약간 폭이 큰 거 뭐 있습니까? 아, 저 폭이 큰 거보다 제일 아픈 손가락이 A 스토리요. A 스토리는 그 아, 그 드라마 제작사. 드라마 제작사. 아. 네. 아, 거기도 또 뭐 작년에 그 또... 지리산 했는데 그게 좀 흥행에 실패. 망했죠. 그때 들어갔어요? 아, 아니요, 저는 그 전에 킹덤 나왔을 때, 킹덤 2 나왔을 때. 아. 킹덤 잘 됐잖아. 네, 킹덤 잘 됐죠. 네. 네, 그래서 들어갔죠. 네, 근데. 그리고 이제 지리산에서 망해가지고. 아, 그래서 지금 계속 물려 있어요. 아, 물려. 아, 근데 이제 일단 마이너스 23%야. 일단 뭐 물리시면 안 파시는 성향이신가 봐요. 아, 근데 지금 저 사실 저 팔질 못하겠어요. 저 어느 것도 다 팔아라고 하는데도 익절도 못하겠고 손절도 못하겠어서. 아, 그렇죠. 계속 사시기만 하시는구나. 네. 왜? 왜 이익이 나는데 왜 못 팔아요? 근데 제가 팔았는데 더 오르면 어떡해요. 공들에서. 자, 그리고 떨어진 거 못 파는 이유야 뭐 이건 손실 네. 예, 확정할 수가 없고 나중에 또 올해. 예. 예전에 이제 그 데이트 하실 때 그 네. 남자친구가 있으시면 네. 만약에 마음에 안 든 거예요 남자친구가 그러면 이제 헤어질 때 아, 헤어질 못하지. 때 그 남자친구가 다른 여자 만나면 어떡하지 하면서 안 헤어지질 않잖아요. 그렇죠. 주식은요. 네. 아, 그러니까 근데 주식은 그게 아... 그게 안 돼요 주식은. 아, 어. 아, 너무 착하셔. 그러니까 너무 착하셔. 에이, 주식 너무 에이. 착합니다. 네. 매도가 안 되시네 보니까. 그러면 계속 앞으로 종목은 늘어날 거고요. 네. 그러다 네. 보면 다이소 주식 에이, 되죠. 정프로처럼 이제 올 섹터 포트폴리오가 이제 완성이 됩니다. 아, 그래도 제가 편의점이에요. 편의점. 아, 지금 편의점 하세요? 아, 아니요. 아니 그 주식 편의 주식 편의점. 너무 많아. 아, 주식 편의점. 다이소 전 단계라 이거지. 예. 그 주식 같은 거는 주로 뭐 같이 공부하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같이 얘기 나누는 분들이 좀 있어요? 아니면 혼자 이렇게 뭐 방송 보시면서 주로 하세요? 저 혼자도 하는데 이제 친구들이나 아니면은 직장 동료들하고도 되게 얘기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지금 직장이시죠? 네. 왜냐면 저 오른쪽에 보면 월간 계획표 저기 저 직장에 걸려 있는 거거든. 저기. 월간 계획표 있잖아 저기. 아 그러네. 어? 많이 좀 비어 있는. 아, 아직 사장님 안 나오셨나 봐요. 아니요 저 조용한 곳에서 그냥 계속 하고 있습니다. 아 근데 주식에서 이렇게 손실 나신 분 같지가 않고. 네? 너무 행복해 네. 보이셔가지고 뭐 네. 고민 상담이 아니라 이게. 주식이 아, 근데 네. 재미는 너무 좋네요. 재미는 있죠 주식이. 네. 너무 재밌어요. 너무 재밌어. 너무 재밌어. 아, 해피하시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뭐 우리 아, 창원에 계신 우리 남자친구 있습니까? 남자친구? 아니요 없습니다. 아, 그럼 우리 창원에 계신 LG생건 그리고 아모레퍼시픽으로 말아먹고 계신 이분께 대시하실 분들 창원. 창원 쪽에 가면 된다고 봐야 되겠죠? 네. 네. 창원 무슨 동이세요? 아, 저 월영동입니다. 월영동. 아, 그 시청 네. 옆인가요? 아니요, 저 경남대학교 옆이에요. 경남대학교 옆에. 네. 알겠습니다. 혹시 뭐 선호하는 남성 스타일 있으신가요? 네. 저 딱히 그런 거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주식으로. 많이 손해가 났지만 그래도 항상 즐거운 마음을 유지하고 계신 네. 네. 우리 창원에 계신 우리 징징이님 혹시 뭐 오늘 못다한 말씀 있으실까요? 오늘 그러니까요. 이 얘기 꼭 하고 싶었다든지 아니요 그런 건 없어요. 네. 아 근데 한 말씀만 네. 드릴게요. 주식을 네. 이렇게 즐겁게 하시는 건 좋은 것 같아요. 네. 이렇게 네. 너무 이렇게 막 우울하거나 이런 것보다 훨씬 좋은 것 같긴 한데 종목은 좀 줄이세요. 예, 규모가 얼마인지는 제가 안 여쭤봤지만은 예, 지금까지 안 팔고 계속 수집을 하고 계시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네. 그러면은 주식이 취미가 되거든요. 주식은 취미로 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종목을 예, 여미사님이 좀 나중에 연결해 드릴 테니까 네, 네. 열 종목 종목을 네. 제 생각에는 한 다섯 종목에서 일곱 종목까지 좀 줄여보세요. 예, 그래서 그 핵심 포트폴리오를 딱 정돈한 다음에 그 종목에서 성공을 하든 실패를 하든 이렇게 마무리를 하시면서 또 다른 종목을 이렇게 넣고 이렇게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염승환 이사께서 전화 드려도 되죠?
네네. 네, 그렇게 해드릴게요. 고맙습니다. 네네네. 아, 너무 네. 인상이 좋으시네. 네. 아, 저희도 아주 기분이 많이 좋아집니다. 네네네. 네, 오늘 함께 해주신 우리 창원의 30대 징징이님, 대단히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자, 우리 염수환 이사님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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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염 이사님도 고생 많으셨고요. 내일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